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키핑자에서 키우고 있는 이 립톱스들, 아니야, 코노들이다. 코노들 꽃이 져서 꽃을 좀 제거 좀 해주고, 이제 좀 깔끔하게 조금 만들어 보려고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꽃이 완전히 다 진 다음에 이거 꽃대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상처가 나겠죠. 그리고 진짜 작은 상처에도 물차는 그런 현상들. 조직이 그 망가지는 그런 게 딱 느껴져서 핀셋 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요 애들을 돌보지 않고 저희 친정 엄마가 얘네들을 다 돌봐요. 저는 딱히 내 취향이 아니어서. 근데 우리 엄마는 너무 이쁘대. 근데 예쁘네요. 오늘 와서 보니까 어떤 게 이쁘냐면 얘네들도 쪼글쪼글하면 안 이뻐요. 근데 얘네들은 다육이랑 다르게 물을 먹으면 물 먹음표가 완전 빡 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얘네들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까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겨서 다 이렇게 화분에 심어주고 물을 자주 먹여요. 그러니까 스프레이처럼 해서. 안 그러면 애들이 그걸 못한다고 그렇게 돌봤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최대한 이제 애들이 왜 막 다 죽어가게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아유 어떡하냐 그냥 그러고 마는데 우리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다 하나 아직 눈에 뵈지도 않는 녹두알 만한 거를 다 껍데기를 까가지고 화분에 심어서 이제 물을 막 먹여가면서 수분감이 계속 있어야지 얘네들이 뿌리를 내린다는 걸 엄마가 안 거예요. 그랬고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꽃이 한참 지금 피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계절에 꽃을 펴요. 그래서 얘네들의 성장기는 늦봄부터 이제 겨울 동안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수는 지금 조금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네, 여름에는 애들이 휴면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휴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름에 우리는 다육이들 물 줄 때 막 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들 물 줄 때 여름에도 얘네들은 물 주면 안 됩니다. 안 먹어도 사는데 굳이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코노립톱스 애기들은 저면관수가 쥐약이라고 하던데. 너무 말라가지고 쭈글쭈글 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극약 처방으로 이제 저면관수를 하지만 하월시아들도 전 하월시아 저면관수를 그냥 해서 애들 뿌리를 그냥 살려내거든요. 하월시아들은 제가 물을 잘 못 줘가지고 자꾸 애들을 말려요. 다육이보다 걔네들이 물 더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월시아는 용토를 좀 보수성이 좋은 걸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난석 같은 뿌리가 난뿌리 같이 생겼으니까 난석 같은 애들을 바닥에 깔아놓고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건지 하월시아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다육이 관수 텀하고 안 맞아. 꽃을 자, 뭐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깨끗한 것 같진 않지만 마감토가 이제 많이 좀 없어져가지고 마감토를 좀 다시 좀 해보려고 흙을 보충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와 애들이 와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도 살짝 분갈이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뿌리가 아마 꽉 찼을 거예요. 뿌리가 꽉 차가지고 살짝 이렇게 하면 사실 뿌리들이 좀 망가지죠. 살짝만 써.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흙을 좀만 더 보충을 좀 할게요.
양파를 지금 안 하고 지금 제가 원래는 분갈이는 늦봄에 분갈이 하면 된대요. 늦봄에 분갈이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분갈이를 안 하고 조금만 살짝 더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는 애가 있어요. 빌로붐은 여기 코노라고 그냥 되어 있었나?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복토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식지를 해줬어요. 꽃 색감이 주황색 꽃은 우리가 보통 그냥 축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축전, 그 다음에 어떤 애는 빌로붐 이런 이름표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죠. 그래서 또 내년 되면 또 분할을 해가지고 더 많은 개체수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